안녕하세요, 형제님, 자매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63기 제가 렉터스로 부름을 받고 기도 중에 순종하며 이제 준비할 때 우선 팀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전부 하실 만한 분들이 전부 거절하시니까 나중에는 이거 될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기도 중에 제가 일단 맡았기 때문에 일단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 이거 제 일 아니잖아요. 이거 주님 일이니까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 끝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새벽마다 무릎 꿇고 이제 기도로 나아가게 됐는데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여전히 팀은 잘 모아지지가 않았고요. 마지막까지 우리 캔디분들 기도하고 모으는 것까지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게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이 과정 중에 이 63일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는 내 생각 내가 뭘 해야겠다 나의 뭐 이런 거 나의 의지 내 생각 이런 걸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저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게 하셨는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을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겉으로 이게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저에게 주셨고 제가 원래 성격이 야동반응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너무 팀이 안 꾸려지니까 인간적으로 정말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정말 평안하게 해주셔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거를 밀고 나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 63기를 위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제 마음속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정말 미약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았던 이 모든 팀들을 정말 다 모아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을 이뤄나가시는 걸 보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 정말 우리 63기 팀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캔디데이 자매님들 아니 캔디데이시 아니죠 더 이상은 이제 뉴타스카도로 우리 자매님들 정말 주님 안에서 만나서 반가웠고 고마웠고 사랑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모든 팀원들 우리 자매님들 저기 제가 정말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우리 63기를 섬겨주신 굉장히 중요한 분들 소개하는 거 잊어버렸어요. 저희 스피리추얼 디렉터로 수고해주신 우리 김남성 박사님 그리고 우리 신부인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억수치프로 정말 수고해주신 임수영 자매님 수고해 주신 우리 박영옥 자매님 그리고 우리
최진실 임명실장의 경우는 지금 사정상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정말 모두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